한국 월드컵 대표팀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커 다이제스트는 이강인이 명단에 포함되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물의 선정에 감격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깜짝 선발은 단연 이강인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출전 여부는 두고 봐야 되며 벤치에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젊고 미래를 이끌 이강인이 월드컵 무대를 경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축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좋은 조커로 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월드컵 대표팀에 대해 일본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인은 코치가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에 얼마나 잘하는지 감안할 때 선택될 자격이 있다. 교체로 들어와도 템포를 바꿀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이 있다. 우루과이는 강하고 포르투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이길 기회가 있다. 포르투갈과 가나에서 무승부 이상을 거두면 16강 진출할 수 있다. 한국이 조별리그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루과이의 수아레스와 카바니,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전성기를 지났다. 한국이 괜찮은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민재는 좋은 선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미묘하고 팀의 조직적인 수비 기술이 부족하니 방어가 약한 듯하다. 결국 1무2패로 탈락할 것 같다. 한국은 가나를 이길 수 있다.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는 무승부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16강 진출 확률이 0은 아니지만 어려울 것 같다. 결국 한국은 강할 것이다. 16강 진출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우루과이를 이길 수 있다. 손흥민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골을 넣을 수 있다면 16강 진출이 가능할 것 같다. 한국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UAE에 패했다. 그래서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손흥민과 김민재는 그들의 팀보다 덜 강력한 한국 대표팀에서의 부담은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는 손흥민이 있지만 그는 예전보다 약하다. 한국이 공격과 수비에서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한국 대표팀의 핵심은 미드필더 황인범의 활약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일본 선수단은 대부분 유럽에 있지만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부상이 많고 피로가 쌓이고 있다.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팀에서 선수를 뽑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유럽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출신의 선수가 단연 일본이 최대임을 알 수 있다.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손흥민과 김민재가 너무 지배적이어서 이런 선수들이 일본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의 행운을 빕니다. 한국은 수비 쪽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 김민재가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선수들은 국내 리그에 있다.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가 잘하면 강한데 한 명은 안화골절이 있고 나머지 두 명은 너무 나빠서 팀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 같다. 황희찬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이강인이 예상대로 향상되었다면 그들은 아시아에서도 손흥민과 함께 양방향 포워드가 되었을 것이다. 2002년과 달리 카타르에는 VAR이 있어서 한국이 16강 진출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손흥민 외에도 김민재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다. 그러나 일본만큼의 멤버가 아니더라도 힘든 그룹이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나는 그들이 아시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수비수들이 김민재를 제외하고 모두 K리그 선수라서 끝났다. 주전 선수인 황희찬과 황의조는 구단에서 뛸 수 없었고 손흥민은 너무 부담스럽다. 이 정도면 상황이 많이 나빠 보인다. 손흥민과 김민재를 제외하고 멤버들을 다시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동등한 축구를 하려고 노력하므로 일본이 3대0으로 이길 것이다. 손흥민이 같은 부위에 다시 충격을 가하면 실명의 위험이 있지 않나. 출전하고 싶은 기분은 이해하지만 좀 놀랍네. 이 멤버들에는 많은 공격 선수가 있고 많은 입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별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세계 정상급 손흥민과 김민재의 최고의 스쿼드를 가진 한국과 대결한다면 일본은 반드시 질 것이다. 일본에는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세계 정상급 선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을 이길 수 없다. 한국은 9개 조 중에서 두 번째로 쉬운 조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멤버들과 젊은 세대에게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다. 기대했던 최전방의 황희찬과 황의조가 클럽에서 원하는 만큼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 한국에 대한 우려의 원인이 아닐까. 일본과 함께 아시아의 바람을 불어주었으면 좋겠다. 둘 중 하나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다면 기쁠 것 같다. 손흥민이 엉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상으로 축구를 할 수 없다면 뒷맛이 나쁠 것 같다. 한국 대표팀의 절반 이상이 국내파 출신인데 선수들이 해외에 도전하지 않는 것인지 해외에서 제한이 없는 것인지 어느 쪽인지 궁금하네. 손흥민과 나폴리의 수비수는 뛰어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유럽파가 일본보다 훨씬 적다. 손흥민도 완벽하지 않아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손흥민이 한국에서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강제로 뛰고 증상이 악화되면 토트넘은 입을 다물지 않을 것이다. 수비와 공격은 해외파와 국내파로 나누어져 있네. 한일 월드컵 이후 아시아에서 열리는 대회가 이번이 처음인데 그때처럼 심판이 너네 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미국, 캐나다는 월드컵에서 가장 약한 팀이다. 손흥민과 김민재 외에는 정말 사람이 없고 중국과 한국은 아시아 시드 확장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왜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같은 성을 가지고 있어? 너네는 헷갈리지 않냐? 김민재는 너무 돌연변이다. 나는 그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나폴리에서 100%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 경기에서 모두 지는 것은 확실하므로 누가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아시아 영웅 손흥민, 아시아 국방부 장관 김민재와 함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한국 대표네. 손흥민이 회복에 성공하느냐가 결과와 전술의 큰 차이를 만들 것이다. 아이슬란드와의 상황을 살펴보면 손흥민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면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을 상대로 게임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다. 손흥민은 리조와의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경기장에 있었는데 붕대가 없었고 얼굴에 붓기도 없었다. 헤딩과 신체 접촉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좋은 소식인 것 같다. 손흥민이 멤버에 포함된 것은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일본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한국은 너무 고통스럽다. 안아골절은 무섭다. 휴유증의 가능성이 있고 축구는 접촉 스포츠이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손흥민은 안면보호대를 착용할 예정이지만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과연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 한국 여자 배구의 김연경이 없다면 완전히 다른 팀이 되는 것처럼 슈퍼에이스가 한 명 있다는 것은 게임을 매우 신뢰할 수 있게 한다. 한국 국민에게는 손흥민이 첫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 나올지 여부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이번에는 중국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카타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축구 국가대표팀은 재치있게 은퇴하고 피파를 플레이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탈락 가능성이 높고 일본이 화를 낼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없다. 한국인 26명 명단의 첫 번째 사진은 모두 오빠의 잘생긴 남자 모델들이다. 한국이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 기술은 유럽에 못 미치고 신체는 아프리카보다 못하니 3전 전패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1억 3천백만 유로의 몸값을 갖고 있으며 그중 손흥민 한 명이 8천만에 육박하고 있어 한 경기도 못 뛰더라도 체면을 위해서라도 데리고 다녀야 한다. 체면을 사랑하는 한국인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그래서 손흥민이 다쳐도 명단에 넣어야 한다. 중국팀은 월드컵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좋은 성적을 기원한다. 매번 욕을 하지만 인종의 경계를 허무는 한국을 봐야 한다.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큰 인상을 주는 경기를 하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다. 한국은 5대리그 선수들이 일본보다 현저히 적다. 월드컵의 꿈을 이룬 손준호 선수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우리 국가대표 돼지들은 뭐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봐. 구단은 지금 팔기가 쉽지 않고 좋은 경기장이 대피소로 요청되었다. 연말 이전에 끝나지 않으면 중국 슈퍼리그는 중단되고 내년에 더 많은 클럽이 해산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보내길래 아직까지 명단 발표를 안 하는 거야?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 월드컵을 포기한 것은 존경스럽고 한탄스럽다. 중국 쪽은 대체로 자국 국가대표팀을 향해 쓴소리 내용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쪼록 일본은 16강 탈락하고 한국이 16강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